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민의 음악 코치 이기현입니다. 좋은 음악과 함께 행복한 날들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하거나 성악 악보를 보면 어떤 스타일의 템포로 이 곡을 연주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빠르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여러분 음악 시간에 다 배웠죠? 라를 고, 렌, 도, 아다지오, 안단테 하면서 알레그로, 알레그르토, 뭐 프레스토, 비바체까지 아주 느린 것부터 조금 보통 빠르기로 모데라토 또 알레그로 빨라져서 프레스토 비바체 아주 빠르게 요 같은 작품이라고 해도 어떤 빠르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템포를 조절해서 우리가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빠르기 말 중에 여러분 안단테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억양도 너무 귀엽고 예쁘죠. 안단테 어떤 느낌이냐면 뭐 약간 느리게 하는 곡이기도 하지만 안단테 하면 좀 내 걸음걸이 우리가 그냥 천천히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좋은 풍경을 보면서 걷는 속도 정도가 안단테일 거예요. 약간 느린 속도에 뭐 알레그로 빠르게 뭐 이런 알레그로 빠른 것도 좋지만 이것을 제가 한번 인생에 비유를 하자면 예전 영상에서 제가 포르테와 피아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포르테 그러면 무조건 크게 피아노 하면 무조건 작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또 많은 음악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단테 그러면 느리게 알레그로 빠르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안에 정말 많은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 음악을 연주할 때 안단테로 연주해라 이거를 뭐 어느 정도의 느리게라기보다는 그 음악의 분위기나 작곡가의 의도에 따라서 내가 걷는 거리 속도로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한 속도 모데라토 안단테 모데라토 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태리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한국에 귀국을 했을 때 저는 그냥 안단테의 속도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굉장히 빨리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공부를 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레그로를 떠나서 비바체 있죠. 매우 빠르게 프레스토 진짜 빠르게 막 빨리빨리 일취월장 막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안단테인데 이 알레그로 이걸 막 뛰어넘어가지고 저도 빨리 프레스토로 막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었던 그런 경험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떠올려 보니 예전에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죠. 이태리를 대표하는 미켈란젤리라는 피아니스트는 친구들이 도대체 어떻게 연습을 하길래 저렇게 연주를 잘하는지 구경을 하러 이렇게 연습실에 가면요. 저 곡이 연습하는 곡이 그 빠른 곡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천천히 도레파솔라시도 원래 이렇게 쳐야 되는 곡이며 도레미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면 미켈란젤리 맞아?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니 피아니스트라고 하면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도레 너무너무 느리게 연습을 매번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 빠른 곡을 한 번 더 실수하지 않고 정말 잘 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나만의 템포를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안단테라는 그 빠르기 말을 좋아하는 이유도 누가 비바체로 가건 프레스토로 가건 정말 빠르게 나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나의 템포로 천천히 내가 힘들지 않는 호흡으로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알레그레토 조금 빠르게 알레그로 빠르게를 지나서 정말 비바체 프레스토 정말 빠르기에까지 도달을 하지 않나 싶어요. 얼마 전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고 영재였죠. 장한나 씨가 첼리스트로 아주 유명한 첼리스트로서의 뭐 세계적인 명성도 가졌지만 이제는 너무나 어른스럽게 성장을 해서 지휘자로 여성 지휘자로도 또 데뷔를 했다는 아주 행복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이 지금 영재 음악가들 후배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냐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니 장한나 씨가 너무 이렇게 잘하는 우리 10대, 20대 청년들을 보면 너무 예쁘고 너무 감동적이라고 너무너무 실력이 좋다고 그런데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여러분 인생 한 번이잖아요. 남들이 어떤 평가를 하든 그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길도 천재만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 교육자, 지도자도 나올 수 있고 정말 소박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또 행복을 음악으로 전하는 길도 있고 뭐 천재, 1등만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좋아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 100점짜리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저도 참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피아노를 이렇게 조율하시는 80이 넘은 조율사 이렇게 명장이 또 계신데 우리나라의 뭐 아주 유명한 극장의 전문 조율사로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제자들을 많이 키웠지만 세계의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올 때는 꼭 그 조율사에게 조율을 맡긴다고 해요. 정말 어렸을 때 뭐 그 당시에는 조율 교본도 없었겠죠 여러분. 거의 70년, 60년 전에는 피아노도 사실 가정에 잘 보급되지 않았을 시대인데 일본어로 된 책을 다 사전을 찾아보고 해석을 하면서 조율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이분이 어느 정도의 경지까지 왔냐면 건반을 딱 타고 나는 이 해머는 약간 솜같이 부드러운 것이 뭉쳐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늘로 찔러서 고 예민한 음색까지도 잡아내는 경지에 이르렀대요. 바늘로 구멍을 내주고 아, 요 소리 정도 됐다 이러면 고만 구멍을 내는 그 바늘의 미세한 그 오차까지도 음색을 잡아내는 그래서 정말 유명한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도 그분을 너무 존경한다고 하는데 세계적인 뭐 피아니스트가 돼야지 내 국제 콩쿠르에 내가 이름을 내밀어야지 세계적인 극장에 오페라 극장에 유명한 가수로 서야겠다는 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꿈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사실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는 게 꿈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제 또 입시철이 돼서 음대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텐데 정말 이 음악의 길도 사실은 다양한 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남이 얼마나 빠르기로 가더라도 나보다 3년, 5년 빨리 가는 것 같더라도 묵묵히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고 행복한 일을 천천히 남과 비교하지 않고 가다 보면 정말 나의 시간표대로 나만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미세한 바늘로 찔러서 음색을 잡아내는 명장처럼 한 분야에 정말 최고의 명장이 돼 있지 않을까요? 안단테 여러분 오늘도 좀 빠르게 나가려고 했던 숨을 한 번 더 고르시고 천천히 걸음걸이의 속도로 주변 풍경도 감상하시면서 약간 느린 걸음으로 나만의 길을 걸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